최종현의 손 한 바꿈. 자원봉센터에서 냉장고를 지원해주시고 혼내주시고 우리 교원교회에서 방송을 지원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슬기로운 공유냉장고가 우리 네팔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첫 복귀식을 갖고 이 기노냉장고가 우리 네팔이동의 사랑방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지역도 함께 형성되고 사랑이 꽃피는 그런 메타인가 됐으면 저도 함께 이 메타인의 주민으로서 함께 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치료 냉장고가 항상 꽉 차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유 냉장고의 운영 주체는 네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지역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네열 자원봉사센터 회원분들이 봉사자들이 운영을 하신다는 거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우리 메탄 이동이 정말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그런 마을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종 공유냉장고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메탄 이동에 설치된 공유냉장고 27호는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장소 제공해주시고, 이 안에 물품들은 또 지역 주민들이 넣어주시고. 네. 보시면 와. 텃밭에서 가꾼 거, 손으로 뜬 거, 그 다음에 실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만든 거. 일단은 공유냉장고의 원칙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단 한 가지씩. 한 가지 가져가고 또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가면 다음에 나도 한 가지 넣어놓는다. 그런 원칙만 지키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장 좀 급하다. 그럼 오늘 가져가시고 다음에 나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27호 되면 28호 되면 계속 될 거죠? 저희 센터는 지금 30호점까지 해서 앞으로 3개를 더 오픈할 거고요. 앞으로 수원시의 전체 사랑이 꽃피는 공유냉장고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지역의 참새방앗간처럼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가 묻어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잘 가요. 네.